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드디어 선거가 끝났습니다. 부동산도 선거의 영향을 받았었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선거 직전에는 뭐 각자 살겠다고 각종 개발 공약을 남발합니다. 일종의 공갈포에 각자의 부동산 희망을 걸어보는 게 또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아참 여러분이 잊으셨을까봐 제가 한번 다시 짚어봅니다. 지난 21대 국회 같은 경우 국회의원의 절반, 그러니까 5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일반 국민은 14.7%가 다주택자인데 반해서 우리 훌륭한 국회의원님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또 다주택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집을 보유한 지역은 어디였을까? 강남구 1등 40명, 그 뒤로 서초구 33명, 송파구 9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복으로 집을 가진,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집이 여러 채인 사람도 뭐 있단 소리입니다. 그런 거 제외하면 모두 78명이 강남 3구에 집이 있었습니다. 강남 3구 국회의원 숫자는 전부 8명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신기하고 저도 신기하고 뭐 그럽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연평균 78명이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건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님들은 어떤지 또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우리 경제에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부터 발생된 혼란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당장 내일이라도 김포가 서울시로 둔갑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시 김포구, 거기에 또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고양 등등등 나도 서로 서울시민 하고 싶다며 난리가 났었죠. 그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냐 뭐 반대하냐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68%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여기서 함정은 김포시 제공이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계속 서울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걸 아니 서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김포시민한테 그걸 물어보는지 제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갑자기 튀어나온 발표에 나라가 들썩인 건 사실이고 부동산에도 이게 영향을 일정 부분 미쳤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포시 입장에서 아마 최악의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되나 가정을 해보면 쓰레기 소각장만 김포가 다 떠안고 결국 서울 편입은 뭐 유야무야 없었던 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하고 할 말이 참 많았는데 괜히 또 선거를 앞두고 제가 잘못 이런 거 이야기했다가 오해를 받을까봐 일단 꾹꾹 참았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을 포함한 일기 신도시 이야기,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쯤 되겠죠. 그때도 당장 뭐 정권만 바뀌면 분당의 아파트 다 당장 때려 부수고 새로 공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때 당시에 한 2년만 지난다면 분당 사람들이 다 재건축한다고 이주한다고 또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제 확실한 경험입니다. 보통 90% 이상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덕분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노후된 아파트들까지도 뭐 으쌰으쌰 했었죠. 그때 그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변한 거? 뭐 아무것도 없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지만 그 시기가 또 딱 선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또 하세월 걸리겠죠. 그 다음 단계까지는. 자, 중간중간에 뭐 하는 척은 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대선까지 크게 진행되는 거 없을 것 같이 저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한 3년 남았네요. 대선 직전에 뭔가 이제 엄청나게 진행되어 가는 척 또 한번 하긴 할 거고 그때는 또 서로가 내탁공방을 뭐 하겠죠. 일기 신도시를 뭐 새로 이제 도시 자체를 다 재건축한다고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입주까지는 한 20년 정도 걸린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인허가 기간 단축해주고 용적률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끝에는 반드시 사업비 폭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 내라고 이제 청구서 날라오기 시작하면 거품 물고 쓰러질 사람들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파트를 뭐 단순히 많이 짓는 게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인허가 기간 이거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어떻게 줄일 건지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해법은 당연히 뭐 저기 높으신 분들이 내놓아야겠죠. 아니면 뭐 나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하든 전문가 10인의 재연, 총선 후 부동산 정책 영순위는 세제 개편안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보면 전문가 10인은 뭐 거의 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또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야기 보면은 건설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 제도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바로 세제 개편안을 꼽았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가 되고 있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종부세 같은 거 폐지하자 이런 거 여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금 착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비사업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하는 데서 임대주택 의무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임대주택 비율 이런 거를 줄이자, 감소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도 또 더 하자. 그리고 대출 규제도 이거 더해서 돈도 더 풀어주자, 빚내게 해주자 등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한 이야기들, 이렇게 양도세 뭐 종부세 같은 거 깎아주고 임대주택도 확 줄이고 대출도 팍팍 더해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좋아할까? 뭐 일단 첫 번째 건설사들이 좋아하겠죠. 자, 그 다음은 집이 많은 사람들한테 중과되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없애면 다주택자 아니면 부자들, 대한민국 부자들, 집 많은 사람들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부담 줄이면 또 갭투자 하기 쉬우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이 또 좋겠죠. 반대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임대주택 수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소외계층은 앞으로 더 살기가 어렵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많이 배우신 전문가 10인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고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본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2023년 국가 결산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전년도보다 60조가 늘어서 역대 최대인 1126조가 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서 50.4%가 됐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은 거 이거는 1997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1997년? 이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IMF 우리나라 살림 하다 보면 좀 빵꾸도 나고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살림이라는 게. 그런 거 가지고 제가 호들갑을 떨고 싶진 않습니다. 문제는 국가 결산 보고서는 매년 4월 10일에 제출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4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이게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봐 그런 것인지 이번에는 특별히 4월 10일,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발표되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줄줄이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이제 직격탄을 날릴 일들이 줄줄이 터질 걸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일단 건설사들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 됐습니다. 아파트 선호도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에서 탑3 안에 드는 그런 브랜드인 자이를 가진 GS건설, 그리고 신세계건설, 한신공영, 대보건설 등이 해당됩니다. 4월 위기설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뭐 많이 있는데 4월 위기설이라는 게 꼭 4월 한 달 안에 있거나 4월 1일 날 딱 하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에는 연체율이 1.19%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번 달에 또 들어갔고 2.7%입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1.51% 연체율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직전이라 공공요금을 동결했었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줄줄이 앞으로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에 따른 어떤
간신히 틀어막았던 밀린 청구서가 이제 한꺼번에 우르르 터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유류세 인하도 겨우 이게 끝난 거 두 달 연장해서 4월 말에 지금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또 2개월씩 추가 연장을 계속해서 땜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가 결산 내용이 최악 중에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사과값이 비싸다, 치킨값이 또 올랐다 이런 걱정 했었는데 그동안은 사과나 치킨은 안 사 먹으면 그래도 돈 안 쓰면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좀 더 원초적인 우리한테 살림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진구와 중랑구 이 두 개 구의 부동산 하락권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구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구역이 자연스럽게 타 지역보다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빌라나 주택의 비중이 많다라는 뜻인데 그 이야기는 또 뒤집어서 까보면 재개발 아니면 모아주택 등이 어쩌면 가장 활발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물론 여기 옥석 가리기 정말 잘해야 합니다.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알아보니까 사업지 10곳 중에 한두 곳만 괜찮고 나머지는 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7호선이 이 두 지역을 관통합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하기에 은근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광진구 자양동부터 보겠습니다. 자양동 우성 1차 24평이 최근에 8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656세대 1988년 아파트입니다. 가격은 뭐 계속 하락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호선, 7호선, 그리고 여기서 한강 다리만 건넌다면 바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자, 지난 최고가는 부동산 폭등기 정점이었던 2021년에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6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그 다음 자양동 우성 2차 바로 옆에 있는 거 아파트 29평이 10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여기는 405세대 1989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3억 6,500만 원이었으며 지금은 마이너스 2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0%. 자양 2차 현대아파트 22평이 9억 5천만 원에 최근 거래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22평이긴 하지만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입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35세대이고 1995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1억 9,500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5천만 원 지금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0%. 이번에는 또 구이동 가봅니다. 구이동은 거래가 좀 많지 않네요. 구이현대 2단지 31평, 요것도 뭐 31평이지만 전용면적은 84제곱미터입니다. 최근에 12억 5천만 원에 요게 거래가 됐습니다. 1606세대 대단지이고 1992년 아파트입니다. 이거 그리고 2호선 강변역 역세권 또 한강만 바로 건넌다면 송파구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6억 8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4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5%. 바로 옆 동네 광장동 가보겠습니다. 광장동 광장 현대 5단지 22평이 11억 8천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581세대 1989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4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3억 1,000만 원 하락한 거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광장동 청구 아파트 28평 전용 면적 요거 59제곱미터예요. 9억 5,700만 원 최근 거래됐습니다. 654세대이고 199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2억 3,500만 원이었으며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 이번에는 또 중랑구로 가봅니다. 먼저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33평이 최근에 10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05세대의 대단지이고 2020년 신축 아파트입니다. 중랑구는 그동안 오랫동안 신축 아파트가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대단지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로서 중랑구를 어떻게 대표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뜻이 되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14억 9천만 원, 뭐 거의 15억까지 갔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억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6%입니다. 중화동 한신아파트 26평이 6억 1천만 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1544세대, 여기 대단지이고 1997년 아파트입니다. 여기 주변에 이제 바로 상봉역이 있죠. 상봉역은 7호선, 경의선, 경춘선, 거기다 KTX 중앙선, 그리고 GTX B라인 역사까지 이제 앞으로 들어설 거기 때문에 교통 허브로서 이쪽 지역, 동부 지역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오랫동안 있었던 상봉터미널 여기 부지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8억 3,2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2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6%입니다. 이번에는 또 신내동 가봅니다. 신내동 신내 6단지 시형아파트 16평짜리가 최근에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609세대 199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6평이 5억 7,900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1억 9천만 원 하락한 겁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1%. 자, 광진구와 중랑구의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진구는 평균 마이너스 20% 하락한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양새이고 중랑구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요 사이에서 하락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들은 아파트 비율이 좀 적다 보니까 그 희소성으로 추가 하락을 어떻게든 방어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